외국인들이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들어올 수 없는 부분들은 오늘 일단 이들도 미국 쪽에 만기를 좀 보고 근데 이제 그래야 그게 어떻게 보면 되나요? 만기일 네. 끝나고 나면 그럼 안정 찾잖아요. 그죠? 안정 찾으면 그때 들어오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건 왜 모르죠. 계속 선물 지금 쪽에서만 이게 움직이니까, 왜 예. 그러냐면 관망세가 너무 짙어서 그래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자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높지는 않고 첫 번째. 그러다 보니까 테마 쪽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추세. 네. 기관 투자자들은 고객의 예탁금이 급증한 게 주식형 펀드 환매가 뭐 거의 10조 이상 나와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크거든요. 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의 힘은 없죠. 그럼 외국인이 그 시장을 주도를 해야 되는 건데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사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더 올라가는 거고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예, 개인들의 힘도 그동안 끌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일단 빨리 던져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안 사주네요, 아직은.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 외국인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게 제일 아쉬워하셨던 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은 이제는 좀 제한적일 것 같은데 이걸 좀 외국인들이 받아가지고 좀더 이렇게 좀더 흐름이 좀 나아졌으면 했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였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변화 패턴이 있다고는 볼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볼 수는 없죠. 일시적인 현상에 의한 결과일 거고, 네. 일단 글로벌 전체 주식시장이, 글로벌 전체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에 돌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일부 경제 지표들, 특히 심리 지표들은 좀 좋게 나오거나 하고는 있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유럽이나 이런 데가 최근 들어서 다시 급증을 하고 있고, 미국도 보면 그 계속 빠지다가 다시 요즘에 꾸역꾸역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이거를 그냥 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뭐 건강이라는 게 사망자가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이 20만 명인데. 근데 확진자는 늘고 사망자가 줄고 있으면 그런 그나마도 괜찮은 것 근데 이제 같은데, 사망자도 뭐 600명, 하루에 600명, 800명. 우리나라는 그나마 안전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잘안 움직이죠.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나온다 치더라도 치료제가 없는 이상은 맞는 사람이 또 한정돼 있을 거고 맞더라도 만약에 백신을 맞았는데 코로나 걸려버리면 난리가 나죠. 그땐 또 큰일 그다음에 나겠죠? 네. 백신이라는 거 바이러스와 관련된 백신이라는 거는 나중에 1차, 2차, 3차까지 일단은 임상이 끝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긴급 사용해서 맞지만 일단 이게 이제 대규모로 맞게 되거든요. 몇십만 명이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맞으면 그걸 또다 수집을 해요. 그게 이제 4차 임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 뎅기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망가져서 대규모로 그 필리핀 어린아이들이 다 사망을 해가지고 그때 문제가 좀 있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백신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CDC라든지 일부에서는 백신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안정성이 더 중요한데. 요거는 그 저기 정치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쪽에 좀 경고란 것 같은데요. 11월에 백신 다 맞히겠다. 뭐 11월 근데 이제 전에는 계속적으로 다들 백신 쪽에 관련돼서 위험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은 뭐 그건 그거고, 일단 오늘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결국은 선물옵션 만기일이고, 그래 변동성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나스닥이 조정을 보이면서 일부 뭐 청산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연구원님, 그거 궁금해요. 지금 나 오늘도 나스닥이 빠졌더라고요. 어제 테크주 흐름을 좀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미리 청산이 되고 있는 근데 과정인지. 이제 또 그거를 빠질 때마다 개인들이 또 받아가지고, 아, 그쪽 로빈후드가 또 받았어요? 예.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네. 받을 수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아, 있죠. 주식 옵션 누구나 다할수 예.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일단 뭐, 걔네들 같은 경우는 그 외가격 콜옵션 매수에 그 저쪽 높은 가격, 내가격 콜옵션 매도를 쳐가지고 손실과 한정을 좀 맞춰놨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이걸 청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변화는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심하게 확대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어제도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장중에 3% 4% 정도씩 급락을 했지만 장 막판에 한 1, 2%씩 다들 복구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힘은 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다. 그다음에 오늘 뭐 그와 관련된 것들이 있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오늘 지금 중국 증시가 올라가는 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봐야 되는 거는 두 가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대형 기술주의 움직임은 뭐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나머지 두 가지가 뭐냐면 소비 심리 지표. 소비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달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는 있어요. 미시간대에서 하는 게. 근데 이거는 얘네들은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계 자산이 올라갔니? 그래도 소비를 할래 말래. 이게 고용과는 약간 달라요. 네네. 이게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주택 가격이 올라갔으면 얘네들은 소비 심리 지표가 좀 좋아지는. 그러니까 가계 자산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네, 거네요. 금융 자산이라든가 예, 예. 이런 쪽. 뭐 주식 많이 하셨으면. 그렇죠. 네. 이제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좀 위축이 되거나 예상치를 하위하게 되면 또 매물이 이걸 빌미로 해서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좋으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명의 또 연준 위원들이 발언이 있는데 블라디언은 총재하고 그 뭐냐 애틀란타 보스팅 연은 총재 두 명이 있는데. 그 블라디언 총재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끝났다. 이제 무조건 다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위치고 있고 연준은 2.5%까지 물가 그 올려도 상관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사람. 지난 6월 달에 그렇게 아니 8월 달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보스팅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지난 9월 3일 날 그와 비슷한 뭐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언급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또 뭐 전반적으로 그 뒤잖아요. 이제 네. 코로나 확진자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급을 하게 되면 의외로 또 상방으로 또 틀 수도 있어서 그 발언들도 좀 주목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두 가지인데 금융 그 대형 기술주의 움직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 회복에 대한 내용 이것들의 시장에 좀 반응을 보일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서. 월요일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움직이겠죠. 준비를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